안녕하세요, 준성호입니다. 제가 원래 살고 있던 집이 계약이 끝나서 준성이한테 이사를 가야 한다고, 집 보러 다녀야 한다고 그랬었거든요. 성호가 망치도 있고 짐도 워낙 많기도 하고 그래서 쉽지 않았죠. 어차피 성호가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기도 하고 자고 가는 날도 많고 그래서 이럴 거면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제가 했죠. 그래서 준성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. 차가워. 우리 방금 싸웠어요. 네가 잘못했어. 아이고, 난 뭐가 잘못했어. 쉬어. 맨날 내가 좀 나서 봐. 너가 잘못했어. 어떡하라고. 그렇게 말해. 여보가 잘못했어. 그렇게 말하라며. 여보가 잘못했어. 아니, 여보가 잘못했어. 내가 잘못했어. 맞아, 여보가 잘못했어. 혼자 살다가 고양이랑 같이 살고 어때? 고양이는 좋아. 불편한 점 없어? 응, 고양이는 좋아. 나랑 같이 살면 고양이는 좋아. 망치. 나는 고양이 좋아. 넌 근데 어떻게 케이크 하나 준비하자고 했네. 여보야, 여보가 200일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며. 속상했어. 몰아가네 이거. 아, 혹시 오늘 내 생일 같은 거? 여보, 150일에도 아무것도 안 하고 100일에도 아무것도 안 했잖아 너. 150일 누가 챙겨, 자기야. 내가 챙겨. 내가 챙겼대. 시켰어. 소리 하는 거야. 아, 1분만 누워있다 바로 치우자. 괜찮다. 갈비 보네. 왜? 저는 이거 치고 아, 갈비 해. 안녕.